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이제 밤이 되면 제법 쌀쌀하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제법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낮 기온은 20도를 유지하는데도 저녁만 되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도 아침이 제법 쌀쌀하다고 합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대 가장 빠른 첫눈을 기록했던 날을 보면요. 1위가 10월 10일, 2위가 10월 14일, 그리고 3위가 10월 15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잘하면 세 번째로 가장 빠른 첫눈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첫눈을 기다리는 그 설레는 마음 안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신안 홍도로 가보시겠습니다. 제철 맞은 불불락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115km 떨어져 있는 외딴 바위섬. 해질 무렵이면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고 해서 홍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섬 홍도. 지금 홍도에서는 제철을 맞은 바다의 붉은 꽃, 불볼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도 앞바다를 붉게 물들인 불볼락, 지금 홍도에서 만나보시죠. 한국인들이 꼭 가봐야 되는 국내 관광지 중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섬. 네, 저는 지금 신안 홍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홍도는요, 사시사철 내내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가득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 가을 제철 하면 또 불볼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불볼락 낚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지금 홍도항에서는 제철을 맞은 불볼락을 잡기 위해 출항 준비에 한창인 어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불볼락 잡이 어선 맞아요? 네, 이제 불볼락 이제 낚시하러 나가려고. 저 불볼락 잡아보고 싶은데 저도 오늘 선장님 따라 나가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잘 오셨어요. 이때 나가는 짐에 가서 한번 체험 한번 해봅시다. 도전. 네. 도전. 불볼락을 잡고 싶은 유진 리포터를 태우고 포인트를 찾아 홍도 앞바다로 출발합니다. 불볼락을 잡기 위해 나선 홍도 앞바다에는 홍도 십경이라 불리는 남문바위, 석화동굴, 독립문바위 등 아름다운 홍도 전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홍도 십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홍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상 유람선을 타면 재밌는 설명과 함께 감상 가능합니다. 불볼락 잡이는 주로 그물과 낚시 두 가지. 그중 낚시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쏠쏠한데 수십 개의 바늘에 새우를 미끼로 매달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불볼락 특성 덕분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 낚싯줄을 넣기 바쁘게 한 번에 줄줄이 잡혀 올라와 누구나 손쉽게 여러 마리를 낚을 수 있습니다. 불볼락. 아, 이게 불볼락이에요? 네, 이게 불볼락이에요. 불볼락. 색깔이. 붉은 색깔. 홍도도 붉고 불볼락도 붉고 딱 어울리잖아요. 분위기랑 딱 맞아. 붉은색의 분위기가. 참을 잡은 거예요. 불볼락 포인트 잡기 성공. 통통한 제철 불볼락이 쉬지 않고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 푸른 홍도 앞바다를 붉게 물들인다는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홍도의 이 불볼락 좀 자랑 좀 해주시죠. 홍도 하면은 불볼락이 최고죠. 이제 이 홍도는 불볼락이라는 이 고기가 이제 사계절 고기인데 사계절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제철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차면서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제철이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제철마다 줄줄이 올라오는 불볼락 덕분에 바쁘다 바빠. 와 선생님 이거 지금 몇 마리예요? 네? 몇 마리예요? 이건 6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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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마리 한 번에 잡아 올려야 돼. 불볼락은 성질이 급해서 올라오면 바로 죽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싱싱한 회를 맛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줄줄이 올라오는 싱싱한 불볼락들. 주변에도 제철 맞은 불볼락 낚시에 한창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볼락을 향한 열정이 전해졌는지 불볼락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라와 주는데요. 낚시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유진 리포터, 불볼락 낚시에 도전해봅니다.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왜 안 올라오죠? 야, 올려봐. 이래서 올려야지.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어?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한 1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만족하시나요, 사장님? 예. 이 정도 잡으면 많이 잡은 거예요? 아주 만족해요. 제가 잡았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볼락 덕분에 힘들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낚시. 그 결과 낚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스박스에 꽉 찬 불볼락. 고생했어요. 에이요. 낚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홍도. 아침부터 열심히 잡았으니 유진 리포터가 불볼락 맛을 좀 봐야겠죠? 요리 시작 전 갓 잡아온 불볼락을 빠르게 손질하는 사장님. 이 화로를 매운탕으로 끓일 때 어떻게 손질 방법 같은 거 있어요? 비늘을 다 벗겨서 이제 바람을 한번 씻고 네. 단 다음에 또 요 민물로 씻고줘야 건질건질 안 해요. 그러면 건질어서 맛이 없어. 이건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파, 네, 고춧가루 약간 넣고 네. 양파하고 네. 여기다가 매운 고추 조금 넣으면 돼요. 매운탕 준비와 동시에 불볼락 회를 썰기 시작합니다. 매운탕과 회가 있는데 구이가 빠질 수 없겠죠? 노릇노릇 불볼락 구이까지! 그러면 지금 눈앞에 구이도 있고 회도 있고 매운탕도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어머님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저는요, 구이요. 회! 회! 그렇지. 이유는? 이유? 싱싱하고 금빛 빛나잖아요, 저 고기가. 네. 네? 이렇게 싱싱하게 잡술 수 있는 것은 우리 홍도에서 직접 잡숴야 돼. 오늘 낚시해서 지금 막 뜬 회잖아요. 싱싱함이 진짜 최고입니다. 완전. 구이 색깔 좋은 거 보세요. 어떤 걸 것 같아? 이런 구이 여기서 못 드셔봐요. 이건 진짜 홍도만 오셔야 딱 맛보실 수 있는 구이예요. 어떻게 오늘 직접 잡으신 이 불볼락 딱 드셔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맛이 좋죠. 이 맛에 섬에서 살죠. 그래 아니요? 응? 이게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그러죠. 네. 섬에서 사는 특권이에요. 특권.
네, 이 홍도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불골라, 이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요, 홍도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꼭 오세요. 제철을 맞아 홍도의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불골라. 낚시부터 회, 구이, 매운탕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불볼라. 여러분도 홍도 불볼라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볼라 정말 맛있어요. 불볼라 최고! 네, 홍도의 대표 수산물이죠. 불볼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철을 맞아서 그런지 진짜 실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울긋불긋하게 생겨서 그런지 바다에 가을 단풍이 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지금 딱 제철일 때 드셔보시면 이 볼터치한 것처럼 얼굴 색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식감이 좋아서 회로도 먹지만 다양한 요리로 또 탄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탕도 있고 구이도 있고요. 그리고 튀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박인 게 낚시할 때 그렇게 또 이 손맛이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도 홍도 불볼락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이 트레킹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슈. 폭염이 지나가고 찾아온 선선한 가을. 그동안 더위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망설였다면 시원한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어떠세요? 가을이 오면 걷기 좋은 계절 가을.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쾌청한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즐기기 위해 트레킹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트레킹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그러니까 멀어서 좀 가까운 데가 없나요? 왜 없겠어요? 대전엔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도보 여행길이 있는데요. 대전을 둘러싼 산을 찾아가는 대전 둘레산길, 과학공원과 화봉산으로 이어지는 대덕사이언스길, 경관이 수려한 대청호반길과 유성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세종유성바램길이 있습니다.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데요. 저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발자국을 나란히 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너무 늦었나 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두 손으로 환영을 해주신 안녕하세요. 대전 충북을 아울르는 대청으로 한 바퀴 뺑 도는 250여 킬로의 21개 구간으로 형성된 대청호반길 길인데 오른쪽은 대전, 예. 왼쪽은 충북의 대청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코스입니다. 대청호 500리길은 대전시 대덕구와 충북 청원, 옥천, 보은이 걸쳐있는 아름다운 도보길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가을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곳인데요. 열매는 열매인데 이렇게 봐서 저는 이게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피나무 열매거든요. 요거 하나 따서 먹으면 이게 추어탕의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빻 놓은 그 가루가 이 열매. 굉장히. 산초. 산초. 초피나무 열매 그 맛을 봤는데요. 딱 들어찬 열매는 아니라고 해도 바삭하는 소리랑 향기가 기가 막힌. 그렇죠.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트레킹의 맛이에요. 와, 트레킹의 맛. 심리가 아니라 이 대청호 500리길 때 그냥 맞아요, 맞아요. 확 퍼지는 양. 예, 예. 좋죠.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물이 도냐 돌고 돌아 흘러 나 여기 대청 때문에 왔어. 딱 들어맞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만은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이 산행 트레킹이라는 것은 마음의 행복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도 이 평범하잖아요. 완만하니. 아니, 완만하니 막 높고 낮고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걷기 딱 좋게끔 돼 있고 너무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끔 찾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거 그냥 액자에 욕심껏 그냥 꽉 담아갔으면 좋겠네. 아. 아름다운 대청호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대청호 500리길.
가을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야, 걸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맑은 공기 마셔서 좋고, 좋고. 걸어서 좋고. 다 같이 걸어요. 오세요. 오시라고요. 오세요. 이번에 건강한 트레킹을 위한 복장 알아볼까요? 날씨는 시원하지만 아무래도 걷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트레킹. 속옷부터 중요하다는데요. 가을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속옷부터 제대로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가을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은데 특히 바람막이 점퍼는 필수라네요. 아우, 이제 문제 없는 거잖아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우리 몸 중에서는 머리, 손, 발이 열 손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모자, 장갑, 신발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체온 유지를 위한 모자와 손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장갑도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레킹의 주인공은 발 아니겠어요? 트레킹 종류에 맞는 신발 선택도 잊지 마세요. 이제 완벽합니다. 등산화에서 접지력만 좋은 것만 신으시면 되고요. 미끌림이 많기 때문에 발에 겹칠 염려를 막아주는 등산화가 좋고 방수, 방풍, 방안이 되는 등산화를 착용하시면 거의 완벽하신 겁니다. 와, 이제 저 준비 다 됐어요. 다시 대청 호반길로 떠나야겠네요. 그러셔도 됩니다. 출발! 출발! 걷기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본 곳, 바로 걷기 운동본부인데요. 걷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걷기 운동본부라고요?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국민 건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걸었을 때 우리 몸에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걷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걸음걸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걸음걸이에 따라 신발의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모양이 다르고 신발 밑창을 보면 척추 또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로 걷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면 어깨나 허리, 무릎 관절 등의 손상이 되므로 나이가 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점검해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만 남으면 뭐 제대로 걷는 거지. 우리 똑주부 팔자 걸음인데 어떡하죠? 팔자 걸음이요? 팔자 걸음은 발끝 부분을 15도 정도 바깥으로 벌리고 걷는 자세로 양발을 벌리고 앉는 습관과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임신 중 태아 양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가 무릎 바깥쪽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복부나 허벅지 부근살로 인하여 팔자 걸음으로 걷게 되기도 합니다. 이 걸음이 장시간 지속되면 허리와 골반이 들려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등의 척추 관절 계통의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짱 걸음은 허벅지나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뒤틀려 생기는 경우가 많고 평발인 경우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리고 발목이 휘어져 안짱걸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10세 이상이고 걸음걸이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 오자다리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가 이렇게 건강에 중요하다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봐야겠죠. 시선부터 호흡, 손과 발 모양까지 우리 제대로 걸어보자고요. 차렷 자세를 한 다음에 바르게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관의 넓이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 시선은 앞에 전방 10m에서 15m 정도의 시선을 보시고 팔은 손에 계란을 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잡고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서 걸어갑니다. 자세를 잡은 다음 허리는 세우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붙이고 발 모양은 벌어지지 않게 11자로 걷습니다. 오래 걸어서 피곤한 발,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발바닥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입니다. 집에 있는 골프공을 이용하여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강화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하여 외발 서기를 실시해 주시면 발목 주변 근육의 강화가 되어
발목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자연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트레킹.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도보 여행길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든든하게 재배하고 바른 걷기 자세로 건강하게 걸어보자고요.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것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죠? 네, 일주일에 네 번 마을 경로당에 모여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 곡자를 어떻게 써야 돼? 곡자에다가 닐 받침에 이어가요. 느리지만 천천히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학생들. 나이 불문 공부할 때가 제일 잠오긴 하지만 흰 종이에 검은 글자를 채울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 한글 배움 욕심에 잼에 더 살고 싶다. 웃음이 넘치는 울주 한글 배움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한 마을. 점심밥을 먹고 느긋하게 있어야 할 오후 2시. 이전니 어르신들은 이 시간만 되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마을 경로당으로 모이는데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매일매일 출석을 100%를 달성할 만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예예예. 예, 예. 들었죠? 예. 오늘은 매주 금요일에 있는 받아쓰기 시간. 날짜와 이름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글. 벌써부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그는 걸어간다 할 때 걸자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모인 만큼 정확하게 듣고 받아쓰는 과정도 험난합니다. 수박. 알쏭달쏭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받아쓰기.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SOS 요청도 망설이지 않는다. 셋째 기억하네. 소가 새끼를 낳았다. 중간 점검 결과 가지각색 오답 대잔치.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한글 수업이 하루의 낙이라는 어르신들. 이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게 옛날에는 노트가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서지로 못했어. 글 보면 일이고 그럼 못 쓰니까네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 같은 것도 자꾸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는 데는 빠지기나 말기나 일러주는 기라 쓰는 게 어려워. 그렇지 그 정도는 없었다니까. 근데 왜 공부를 하겠나. 불이 있나. 불 쓰면 잡아간다구나. 한글 뭐 몰라도 뭐 편지도 뭐 잘 못하고 편지 쓸 때도 있나? 못하는 거기나 말기나 자꾸 서재기나 자꾸 편지 할 때 와 없노. 여기서 경주가 친녀인데 한 번도 안 가고 내 몇 년이나 있어봐라. 그것도 가고 적고 몇 년이나 안 갔더라며. 그래 다시 어쨌든 배우게 됐잖아요. 이거? 예.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이 좋지. 어떤 점에서 내려와요? 할매들 와가 농담도 하고 글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좋다. 아 좋아요. 받아쓰기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도 떨어지고 중간 중간 컨닝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닐 받침에 기억가요. 예 기억 받침이자. 에헤이 너무 대놓고 보신다. 그래도 집중력 하나는 이 교실에서 최고라는 장광순 어르신. 한글 수업을 받은 초반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도 있었다는데요. 이제 이 나이에 내가 그거 배워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맘먹었는데 막상 글을 가르치러 오시고 책을 다 받고 나니까 참 마음이 뿌듯해요.
몇 달 동안까지는 아이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책가방 애들만 책가방 감추고 이 글 쓴다는 게 애들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 글씨가 애들한테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딱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책이 이상한가네 가방을 들춰보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막 얼마나 좋아 그러는 일이 우리 엄마 최고라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진짜 그런 게 너무 내가 좋아요. 그동안 배운 한글 실력으로 가슴속에 묻혀있던 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겠다는 장광순 어르신. 아들아 너한테 편지를 쓴다. 아들 보아라. 나오는 방송국에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다. 너무너무 좋아. 좋고 너도 좋아하고 해서 엄마가 좋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감성 자체가 저 도심지에 계신 분들 좀 달라요. 왜냐면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독특한 그런 표현법은 있죠. 이번에 저기 수상하신 분은 이제 김은희 어머니가 시상상을 받으셨고요. 최임선님은 문예 협회장상을 받으셨고요. 우리 도분 어머니는 이제 서울까지 가서 저기 수상은 못했지만 좋은 이제 반응을 받고 내려왔어요. 수상을 한 어르신들의 작품은 나흘간에 걸쳐 울산 KTS역에 전시가 되는데요. 길 가던 이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할 만큼 멋진 시였다는데 들어봅니다. 소풍을 갔다. 80평생에 소풍이 웬 말이냐. 세월이 너무 좋다. 오래 사는 것도 자식들 피해 주니 적당히 살고 싶었는데 한글 배움 욕심에 쨈에 더 살고 싶다. 재밌대요. 좋대요. 이거 늙었는 게 왠 소풍을 가는 싶어가 좋더라고요. 글을 배우고 제일 좋아진 점이 뭔가요? 제일 좋아지는 게 뭐 그래도 우리는 뭐 소풍도 갔지래요. 상도 탔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노. 이래 취재도 어지러요. 편지도 그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옷에는 안 배하니까 읽는 것도 싹이 좀 낫게 읽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군수님한테 또 편지를 썼어 아무다나. 뭐 군수님 우리 울주군 잘 보살피 주려고 그랬었지. 아, 상도 뭐 박씨부터 주대 주는 게 다지. 월요일 만나죠? 네. 이틀 동안 집에서 일도 하셔야 되지만 짬짬이 숙제를 좀 해오셨으면 해요. 수업이 끝나고 주섬주섬 책가방을 챙기는 김문희 어르신. 수업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바로 향했는데요. 빠른 종종걸음으로 이동하는 김문희 어르신. 집에 숨겨진 떡이라도 있어서 빨리 간 줄 알았지만 곧장 소들에게 향합니다. 먹이를 한가득 퍼서 자식 같은 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어르신. 소밥 주고 밥 해먹고 그런 거예요. 소밥 주고 밥 좀 부치고. 농사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글을 배울 생각조차 못했던 김문희 할머니. 지금은 한글 교실 학생 중에 최고 모범생이라는데요. 농사짓고 하다가 학교 가니까 좀 재밌으시겠어요? 재미도 없다며. 이제 뭐 나가 죽을 때 되는 거지. 재밌잖아요, 어머님이랑. 우리 아들이 이제 오늘 또 딸 하나 왔다 간, 두째 딸 왔다 간데 엄마 이제 취미 옷 가서 보자고 배워라 그런 기라. 좀 여기서 붙었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차에 붙었는 걸 다 알아. 많은 걸 몰라도 차에 붙었는 줄 아있나 그런 걸 다 알아. 그런 거는 막 걱정도 안 해도 돼. 그러니 차도 어디 갔다 내버려도 차도 오면 다 차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김문희 어르신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바로 남편이라고 하시는데요. 뿌듯해 하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나 좋지. 내가 이제 원하는 게 말 알라 같더라고. 내가 정신 상태 좀 심해. 이거를 말이 그걸 내가
자꾸 들으셨다고 어떤 데 뭐 가스레인지 뭐 얹어놓고 막 태아프고 이랬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막 숙제나 한글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세요? 그럼 요새 지적 묶고 말이지. 쓰러지는 돈은 뭐 한 일 없이 됐거든. 그러면 아, 죽고 일하는데 뭐 길이 쌌거든. 내 들어가다 보고 모르겠지 물으면 나도 모르지만은 내 안되게 가르쳐 그래서 하는 거지. 다과를 드시고 본격적인 공부에 나선 김문희 어르신. 이렇게 매일 숙제를 하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숙제 뭔데 한번 내놔봐라. 여기네. 이거 소대가리고 옆에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채복식 어르신. 글자와 종이를 꿰뚫는 안경 장착 완료. 한글 교실 숙제는 주로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그림 일기 숙제가 많은데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르신은 매일 소소한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시를 낭독해 주십니다. 마지 못해 80 늙어이 공부해서 어디 실기라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지 경로당까지 선생이 찾아온다 하이 마지 못해 책 받고 공책 받고 연필 받고 뭐가 한번 따리라 아이쿠 이거 겁이 들컥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영감이 신통한 듯 바라보고 딸은 글씨 잘 쓴다며 칭찬 한 바가지 하면서 엄마 치매 좋다 한다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열심히 했구만 좀 감동을 했지 시자가 배운 지도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찌 이랬었나 싶어서 말 앞으로 더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말이지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 더 열심히 좋은 거 사는 거는 기쁩니다 그리 영감도 좋아하고 난도 좋고 딸내미도 좋아하고 아이고 너무 좋아요 한글은 배울까니 너무 좋아요 네, 어르신들의 배움의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한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받아쓰기 시험도 보셨는데요.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확실히 제가 받아쓰기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다들 어느 정도 글을 배우셔서 또 이렇게 시 한 편을 쓰고 계신데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시를 읽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또 끝까지 펜 놓지 마시고요.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겠습니다. 제주도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제주도의 영어 교육 도시에서 맛볼 수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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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어 교육 시리. 하루를 그냥 보내요. 밖에 너무 비가 와서 분위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배가 다 꺼졌어. 너무 배가 고파. 영어 교육 도시에 있는 음식들 다 먹어버릴 거야. 이국적인 맛, 생소한 음식도 한국인의 입맛, 혀가 기억하는 음식도 당장 먹고 싶은 샌드위치도 다 먹어드립니다. 어디에서? 바로 영어 교육 도시에서 이태원 프리덤 yeah. 아우 지금 서울 이태원으로 맛집 촬영 왔어요 오늘 와 여기 이태원 아니고 모세포의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있는 멕시코 타코 요리 전문점입니다 속 꽉 들어찬 타코하며 신개념 나초까지 오늘 첫 번째 음식은 너희로 정했다. 아우 사장님, 아우. 네, 다니엘 헤니 나와서 다니엘 헤니.
그냥 일반 멕시칸 음식하고 텍스 멕시칸하고는 좀 다른가요? 미국령에 있는 텍스 멕시코라는 곳에서 이제 음식을 다 따왔고요. 아. 아시다시피 저희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그렇죠. 나초 같은 경우. 네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초를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초라고 하면 나초 위에 토핑이 뿌려져 있는 걸 나초라고 해요. 제가 나초 꽤나 찍어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토핑을 얹어 먹어보겠습니다. 첫 입맛은 프레시! 여기서 영어 쓰면 안 되나? 오! 이게 지금 콩부터 토마토, 치즈, 응? 와,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올라가서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혹적인 멕시코 요리, 미각을 유혹하는 이 음식을 보라. 지금 보세요. 밑에 이렇게 치킨도 있고요. 밥이 있어요. 밥이 한 그릇에 소복하게 담은 브리또. 어머, 이 맛은 우리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색감의 맛. 우리 아이들 그냥 영양 주식이네요. 신선한 맛을 즐겼다면 이번엔 담백하게 가야죠. 녹아 선들어진 치즈, 끊기 전에 얼른 내 입안으로 저장. 빙떡에다가 흑돼지 고기를 넣은 맛. 그래서 그냥 심심한데 고소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치즈 구운 게 딱 도우가 이렇게 도우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아삭아삭. 아, 여러분 이걸 기다렸습니다. 네, 맞아요. 멕시코 전통 요리 타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첫 입맛이 멕시칸 요리라고 하면 뭔가 강하고 맵고, 맵고 강하고 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순해요. 그냥 살짝, 그냥 특별한 간도 아니고 그냥 소금 간 정도만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각종 채소들이나 재료들을 다 불에 그릴 했어. 다 살짝 구운 맛이 좀 나고 아주 그 멕시칸의 정통을 지키기보다는 뭔가 퓨전스럽고 뭔가 여기 한국인의 입맛도 맞추고 제주인의 입맛도 맞추기 위한 그런 섬세함이 보인다. 사장님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 오. 글로벌 음식 대표주자 한식. 네, 영어교육도시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쩜 좋아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우리 밥상을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의 임금이 된 것 같아요. 제주의 왕. 임금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갑이 딱 들고. 한번 갑이 뜯어볼까? 이렇게 갈비탕은 일반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갈비탕이 아니에요. 옛날 갈비탕 맛. 와. 훌륭하다, 갈비탕. 나였으면 저 갈비를 먹는 사람 나였으면. 와, 기름이 잘. 와우, 잠깐 그냥 젓가락 조금 빨았는데 매콤합니다. 기타줄 튕기듯 부드럽게 튕겨져 입안으로 들어오는 소갈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갈비에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막 있잖아요.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거기에 그 이런 쫄깃쫄깃 꼬들꼬들한 땡땡한 그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 갈비찜에는 넓적당면이죠. 쫀득쫀득 입안을 휘감습니다. 그냥 고기를 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로 쌈을 싸먹으면 되지. 안 그런가? 이렇게 해서 고기로. 고기는 주식이죠. 와, 저는 이 근처에는 보통 이런 좀 외국 음식이나 좀 퓨전 음식,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식당들만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박한 가정식을 하는 그런 집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오,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 영월교육도시 맛집 탐방 마지막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또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었던 그곳. 몽글몽글 달걀 듬뿍 빵과 소스, 재료의 조화가 완벽한 샌드위치입니다. 에그 샌드위치, 기본 샌드위치부터. 와우, 몽글몽글. 빵도 바게트 빵이 아니고 폭신폭신한 이 빵. 이거 보세요. 와우. 유연성 좋은 부들부들 브리오시롤.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 버터향과 그 계란의 향이 그대로 느껴져. 그냥 그것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샌드위치 열혈 팬들이 좋아하는 으깬 달걀, 여기에 싱싱한 루꼴라 추가요. 루꼴라? 루꼴라? 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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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우니까 잘 썰려. 이야. 이야, 보세요. 이건 들어서 보여드려야지. 으깬 달걀의 끝은 어디인가? 씹자마자 부드럽게 넘어가는 샌드위치.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이 느낌은 에그의 시원한 맛이 딱 느껴지고 고소함과, 근데 이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진 발사믹 식초의 향이 굉장히 좋은 발사믹을 씁니다. 고기파 여러분들, 와우와, 진정하세요. 소시지 샌드위치 여기 있어요. 마늘 후레이크 솔솔 뿌려 식감이 더욱 확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샌드위치 중에 제일 먹어본 맛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쪼쪼딱 하면서 그 소시지가 씹히면서 강한 향신료가 빡 와. 그 전에는 평온하게 먹다가 이 안에서는 지금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와. 네. 제주도의 숨겨진 마을. 이제는 또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가볍게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음식들, 무겁게도 식사도 즐기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교육도시 안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초대합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하시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하세요. 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자리한 맛집들을 만나봤습니다. 멕시코 음식부터 소갈비찜에 속이 꽉 찬 샌드위치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특히 오늘따라 음식들이 색감이 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하니 참 먹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메뉴들도 참 많아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네, 이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을 축제 현장에 다녀와봤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내설악을 품은 인제 가을꽃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은은한 꽃향기를 더욱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내설악을 품은 인제 가을꽃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인제로 가보자. 오래 걷는 거 싫지만 나는 뛰는 것도 좋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하는 곳.
지금 인제는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다. 가을이 익어갈수록 더욱더 진해지는 국화꽃이 활짝.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는 듯 몸과 마음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축제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인제 가을꽃 축제를 마련하게 되셨어요? 네, 인제 가을꽃 축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축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의 44번 국도, 46번 국도가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을 찾는 가을철 단풍객들을 저희 축제에 좀 축제를 개최를 통해서 인재를 좀 알리고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다 보니까 가을꽃 축제라는 저희 컨셉으로 저희가 축제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강원도 관광지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 홍천을 지나 인제를 거쳐 속초로 이어지던 옛길의 낭만 대신 뻥 뚫린 길을 따라 스쳐 지나갈 뿐 인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 지역 상권의 침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로 달리는 올레길, 미시령 힐링 가도를 만들었다. 높은 산과 소양호가 보이는 멋진 풍경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하늘이 내린 듯한 풍경들. 가고 싶은 곳, 가서 살고 싶은 곳 인제. 그렇게 44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가을꽃이 만발한 축제장에 다다르게 된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국화 옆에서 시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국화꽃을 피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직원들이 4월 달부터 정말 그 떼학볕에 또 가뭄을 그런 걸 이겨내면서 이 꽃을 피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한 그런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저도 또한 이 꽃을 보니까 즐거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핀 모습에 한 번, 은은한 향기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국화. 축구장 두 개의 크기만 한 곳이 온통 꽃으로 가득하다. 국화꽃으로 장식한 다양한 모양의 조형물들. 모양과 색깔의 조화로 국화꽃을 즐기는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와 음악 분수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 국화꽃 재배하기가 어떤가요? 네, 이게 뭐 어려서부터 조그만 모종을 갖다 저희들이 서너 번 옮겨서 또 일일이 또 드리퍼를 꽂아서 물을 주고 또 병해충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봄부터 너무나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올가을 인제가 더욱 아름다워졌다. 가을이 무르익어 갈수록 축제장도 점점 화려한 가을꽃으로 물들어간다. 국화꽃밭에서 쌓여가는 추억들. 혼자 만들면 기억이 되고 둘이 만들면 추억이 된다고 했던가. 예쁜 꽃밭에서 사진은 필수. 아름다운 꽃과 함께 행복한 이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본다. 어머니, 배낭 메고 어디 갔다 오세요? 십일선유탕. 여 십일선유탕. 강원도로 가면은 설악산에 가면 십일선유탕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단풍은 조금 덜 들었더라고. 근데 계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 여 축제하네요. 축제 오면 꽃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설악산 근처에 가서 1박을 하고 내일 새벽에 대청봉 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가다 보니까 요 축제가 있어가지고 들렀다가 갑니다. 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아, 꽃이 우리 나이가 한 60 초반인데 젊어지는 것 같아요. 꽃도 되게 많이 피어 있고 그다음에 뭐 분수도 있고 일단 경관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참 힐링 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기랑 같이 놀이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확 트인 이렇게 꽃도 많은 데서 자연이랑 같이 노니까 아이도 즐거워하고 저도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축제장 근처엔 박물관과 서예관이 있어 인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시집 박물관인 한국 시집 박물관에서 인재 문인들의 감성을 엿볼 수 있고, 여초 김응현 선생이 남긴 아름다운 서예 문화도 감상할 수 있다. 옛날부터 남원재기, 인재 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는 산림이 울창한 곳이거든요. 바로 그 나무로 만든 목공예품이 이곳 축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활용해 만든 작품들, 특히 인재에서 유명한 자작나무가 멋진 작품으로 변신해 전시돼 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도화지에 그려낸 듯 아기자기하고 순수하다. 알록달록한 가을꽃 국화와 함께 하얀 자작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는 꽃밭 옆에 있는 소나무 숲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브릭블럭. 약 2만여 개의 브릭블럭이 이 소나무 숲에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 그윽한 소나무 향이 가득한 숲 속에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워줄 브릭블럭이 2만여 개. 엄마 아빠와 함께 집도 만들었다가 우주선도 만들었다가 자신만의 세상을 마음껏 펼친다. 브릭블럭으로 만들어진 미로동산. 꼬불꼬불 이어진 미로에서는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더 즐겁다. 탈출 성공. 따가운 가을 햇볕을 가려주는 소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솔바람이 불어오는 만들기 동산. 자연이 준 선물을 만끽하며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본다. 처음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오니까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데서 솔향기도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아빠까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좋아요? 네. 에이 부끄러워. 축제장 한편에는 인제에서 나고 자란 특산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놨다. 인제 깊은 산속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란 대표 농산물들. 특히 인제 용대리 하면 노르스름한 황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황태를 생산하는 만큼 용대리의 자랑이다. 구수한 맛의 황태,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꽃구경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기 들리셔서 인제 용대리 특산품인 황태 하나씩 사가지고 가면 딱이겠어요. 점점 더 짙어지는 가을날의 정취. 꽃길도 걸었다가 연못가도 걸었다가 가을날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한다. 살아있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이렇게 인제 가을꽃 축제에 와서 연못 둘레길도 걷고 벤치에 앉아서 쉬다 보니까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같이 보는 숲을 지나 여기 손을 잡고 걷자. 울긋불긋 단풍과 함께 시작한 내설악을 품은 인제 가을꽃 축제.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이때 소나무 숲속에서 행복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귓가를 간지럽힌다. 그윽한 국화꽃 향기를 맡으며 힐링하는 시간. 누구와 함께여도 좋고 혼자도 좋다. 하루하루 가을로 더욱 짙어지는 인제. 인제로 가을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인제 가을꽃 축제로 놀러오세요. 네, 인제 가을꽃 축제 현장 만나고 오셨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한번 다녀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확실히 이 첫 번째 축제라서 그런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나 놀이시설도 있고요. 또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어른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해는 축제가 끝이 났지만 내년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가을꽃 축제 현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